골프 스윙에서도 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주제가 너무 재밌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아,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선수들을 보면 누구는 움직이면서 치는데 누구는 아주 고정하면서 치고 저 선수 같은 몸일까? 선수와는 참 다른 컨디션인 내 몸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피니쉬 이후에도 내가 부정확하게 맞지 않던 공도 정확하게 정타를 맞춤으로 귀걸이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흔드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나만의 그 리듬을 가지고 스윙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고정이 돼서 뭔가 동적으로 좀 스윙을 더 진행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동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여러분 고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고정해 주세요. 뭘 고정하냐? 머리를 바로 고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머리를 고정해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백스윙 시에 우리가 몸이 회전해야 되는데 몸이 아닌 머리가 먼저 회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백스윙 때 머리가 먼저 가는데 또 다운스윙 시에는 헤드업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면 조금 머리를 고정해 주셔야 하고요. 이 기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지금 기울기가 있잖아요. 척추에 이 기울기가 다운스윙 시 헤드업으로 인해서 척추각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정면에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배를 치는 일명 배치기라고 하는 얼리 익텐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세이 프로님은 머리를 제대로 봤어요. 아니 계속 머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난 움직이라고 아니, 말할 건데 눈이 여기서 눈 일단 머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을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아까 머리가 움직임으로 정타를 맞추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타를 기본적으로 이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가운데 맞음으로써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네요. 그렇죠. 확보할 수 있고 미스를 줄임으로써 일단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필드에서 해당되는 게 바로 경사지샷이에요. 이렇게 발이 높을 때 오르막샷을 할 때 머리가 고정을 해주셔야지 좀 공을 맞추실 수 있는 또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오르막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내리막 역시도 우리가 중심축을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잡아주셔야죠. 이렇게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머리를 고정하란다고 너무 고정을 한 나머지 몸통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자리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전이 없이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고 아무래도 스윙이 정확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 회전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유의해 주시고요. 반대로 머리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머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피니쉬 이후에도 내가 오른쪽 발끝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니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정확하게 맞지 않던 공도 정확하게 정타를 맞춤으로 비거리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한테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 단 머리라는 단어로만도 레슨이 가능할 정도로 25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머리를 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거를 보시고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머리를 좀 움직여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리버스 피봇이 되는 분들은 머리를 조금 움직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리버스 피봇이 되는 분들은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 혹은 더 왼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리버스 피봇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리버스 피봇을 조금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리를 움직여 보시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혹은 너무 반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크게 충격을 줄 때 목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냥 유연하게 같이 움직이시면서 스윙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너무 고정하려다 보면은 이런 피니쉬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반대적으로 몸이 잡히다 보니까 역시자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기에도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예쁜 피니쉬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머리를 움직이면서 가주셔야 임팩트까지는 머리를 좀 잡아도 그냥 뒤에는 따라가면서 하는 게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거죠? 네, 부상도 안 오고 또 자연스럽고 피니쉬를 끝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어쨌든 머리가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진짜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머리를 움직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머리를 움직여도 좋은 점이 있고 또 머리를 움직이는 걸 사용해서 스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 몸마다 맞아요. 스윙마다 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머리가 양옆으로는 어느 정도 움직여도 저희가 공을 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요거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한번 쳐볼게요. 옆으로 움직이면서는 사실 얼마든지 공을 맞출 수는 있어요. 잘 칠 수도 있고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은 머리가 멀어지면은 공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가까워지면 이거를 좀 팔을 구부려야 한다거나 뭔가 조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뭔가 지면이랑 가까워지거나 이 축이 앞뒤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더라고요. 유연하지 않은 분들, 특히 흉추가 유연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너무 잡으면은 아예 회전이 진짜 안 되니까 유연성에 따라서 그냥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움직이면서 치라고도 하거든요. 움직였는데 안 가면 미스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움직인다고 이제 편하면 그만큼 다시 임팩트 때 와주세요. 이 정도 메시지를 드려요. 맞아요. 저도 갔으면은 간 만큼 어쨌든 와야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움직였으면은 계속 그거를 일정하게 오고 가는 거를 지켜주셔야지 그래도 공을 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흔드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나만의 그 리듬을 가지고 스윙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고정이 돼서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동적으로 좀 스윙을 더 진행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동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냥 부드럽게 그냥 따라가 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치기가 굉장히 편한데 뭔가 너무 정신없게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나는 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머리 움직여도 돼?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치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윙을 만들기 위함이지 아, 나 흔들어도 된대, 움직여도 된대로 가면 또 이게 어려워지실 수 있으니까는 네,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히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희망적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아예 머리 안 움직이고 팽이처럼 딱 돌아서 쳐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희망인 거죠. 좌우는 괜찮다. 내가 몸이 너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정도 움직이면서 회전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거니까요. 아주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희망 전도사.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잘 그 체크해 보시고 또 해 보시고 나한테 맞고 또 그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골프를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회전이 생기고 체중 이동이 더 생겨져서 오히려 또 힘없는 여자분들은 또는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스윙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뭐가
지금 도움이 되냐. 네. 그냥 쏙쏙 빼먹어서 내 걸로 만들면 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내가 스윙을 했을 때 공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하로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시라는 거. 근데 자기만의 방법인 거니까 그거를 불가능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스윙에 완전한 한 가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거, 일관성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녀 골프의 바나나 좋아요, 구독 많이 사랑해주세요.